6. 다윗의 말년. 1.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다윗은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을 평정하고 말년에 심혈을 쏟아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첫째, 다윗은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준비하였습니다. 문짝못, 거물못을 위한 철, 두 기둥에 쓸 롯을 준비하였습니다. 문짝못은 출입구에 있는 문들을 위한 못이며 거물못은 목재 사이나 석재 사이를 연결하는 못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세부적인 재료까지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 그려서 알게 하신 성전의 식양대로 온전히 준행하고자 했던 그의 정성된 믿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다윗은 심히 많이 준비하고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습니다. 철을 한없이 놋을 셀 수 없을 만큼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며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였는데 하루 일당 5만 원으로 계산할 때 각각 약 450조와 300조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셋째, 다윗은 사유재산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에 앞장섰던 다윗이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고 하자 모든 족장, 모든 지파어른,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감독까지도 모두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이 너무 많아 게르손 사람 여히엘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윗 왕의 백성까지 스스로 여호와께 성심으로 바쳤고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이것들을 환난 중에 예비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환난은 히브리어로 오니인데 전쟁으로 인한 고생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을 무릅쓰고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면서 거기서 얻은 전리품으로 성전에 쓸 자원들을 얻은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성전을 짓기도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한 봉헌의 날에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수송아지 일천, 수양 일천, 어린 양 일천과 또 그 전제로 풍성한 재물을 드리고 왕과 백성은 즐거움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3. 아도니아의 반역과 다윗의 노년.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의 기력이 약해져 이불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1장 15절에서는 다윗이 심히 늙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복들이 심히 아리따운 동료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려와 다윗 왕을 봉양하며 수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윗이 아비삭과 더불어 동침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하였고 그 후에 철저히 회개한 이래 평생도록 경건을 유지하며 더 이상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국사를 돌볼 수 없게 되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과 모의하여 스스로를 높여 자신을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채용이 준수한 데다가 평생에 부왕 다윗에게 한 번도 섭섭한 말을 들은 일이 없을 만큼 충애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늙은 아버지 다윗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안겨준 패역무도한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에 놀란 나단 선지자는
화급히 밧세바를 찾아와 다윗에게 이 일을 알리도록 했고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가 누가 다음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물었으며 이어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위는 이미 솔로몬을 통해 계승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태의 급박함을 알게 된 다윗은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므로 아도니아의 반역은 쉽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잡고 생명을 보전하였으나 훗날 다윗이 죽은 후 동료 아비삭과의 결혼을 간청하다가 솔로몬에 의해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4.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의 비참한 최후. 아비아달과 요압은 다윗의 오랜 협력자여 1등 공신이었고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다윗 말년에 하나님이 정하신 솔로몬이 아닌 반역자 아도니아를 도와 왕이 되도록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솔로몬보다 아도니아가 더욱 우세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아도니아 편에 섰던 것입니다. 1. 아비아달의 최후. 아비아달은 엘리의 후손으로 아이멜렉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이멜렉이 일찍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사울 왕에게 쫓겨 도피 중에 있는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이 눕당에 있던 제사장 1조 85명을 몰살할 때 아비아달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왕 때 제사장으로 봉직하면서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다윗 왕에게도 충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도니아를 따르려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이 그 죄로 볼 때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 다윗이 환난 받을 때에 같이 환난을 받았기에 죽이지 않고 제사장직만 파면하고 쫓아내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집에 대하여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을 폐하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리라 라고 예언한 것이 응한 것입니다. 이후에는 엘라살 자손인 사독 가문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2. 요압의 최후. 요압은 다윗의 생질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하여 망명하던 시절부터 생사를 같이 해온 동지였습니다. 다윗 왕가에 큰 공적을 세워 다윗 다음 가는 권력자가 되었으나 요압으로 인하여 다윗 왕이 입은 상처는 너무도 컸습니다. 성경에는 요압이 저지른 세 번의 살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윗의 뜻을 거스른 것이었습니다. 첫째, 다윗이 이스보셋의 군대장관 아브넬과 평화협정을 하여 통일왕국을 이루려는 민족적 거사를 진행했을 때 요압은 개인적 복수심으로 아브넬을 암살하여 온 백성으로 하여금 그 암살이 다윗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의 충신이었던 요압을 무섭게 저주하면서 자신이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요압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움을 한탄하고 하나님이 그 악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둘째, 압살롬의 반란 때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임으로써 다윗에게 국도의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셋째, 다윗이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을 때 이를 시기하여 불만을 품고 있다가 무죄한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요압은 오래도록 다윗을 보필하며 충성했던 신하이자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한 위험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솔로몬 또한 요압이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죽인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저희의 피가 요압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압은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함으로써 끝내 다윗을 배신하였고 그 결과 솔로몬이 보낸 군대 장관 분하야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의 뿔을 잡은 채 분하야의 칼에 죽고 말았으니 공신의 종말치고는 너무 비참한 모습입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나라와 다윗왕에게 큰 공을 쌓고 충성한 인물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최후는 상급이 아닌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5. 다윗의 선지자적 찬송시. 사무엘하 22장과 23장에는 다윗의 찬송시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표제문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 블레셋, 아람, 모압, 아말렉, 소바, 에돔 등의 대적들을 물리친 후에 지은 통치 초기의 찬송시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의 찬송시의 내용은 구원으로 시작하여 구원으로 진행하며 구원으로 마칩니다. 사무엘하 22장이 이어지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나이 70세의 인생 황혼기에 마지막 유언처럼 기록한 글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정리하면서 지난날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미래에 완성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으로 찬송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평가하시면서 첫째,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둘째,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셋째,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돋는 해 아침 빛이라고 한 것은 메시아가 통치할 하나님 나라는 아침에 돋는 태양, 그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같아서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지고 만방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가득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구름 없는 아침이라고 한 것은 구름 한 점 없는 쾌창한 아침같이 온갖 근심과 염려의 구름이 완전히 걷힌 청명한 하늘 같은 세상, 순수하고 영광스러운 기쁨과 번영이 충만한 세계를 나타냅니다.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 죄와 사망과 부패의 온갖 어두운 흑암의 밤은 물러가고 기쁨과 번영과 행복이 가득한 찬란한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셋째,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이라고 한 것은 비가 온 뒤에 따뜻한 태양빛을 받은 땅에서 새풀이 돋아나듯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그 내리쬐는 은총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새싹으로 표현한 것은 새싹이 돋아 성장하여 열매를 맺듯이 메시아 왕국이 구속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왕국이 들어가지 못할 사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다 내어버려올 가시나무 같아서 결국 유황불 못에서 불사람을 받을 것입니다. 6. 다윗의 유언.
다윗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아 40년을 통치하였으며 이제 어느덧 70세의 누구가 되었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환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사울에게 쫓겨 다니던 10년의 인고,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하던 감격,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전쟁마다 거침없이 승리하였던 기쁨,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책망을 받아 눈물로 회개했던 수치, 가장 사랑한 아들 압살롬에게 맨발로 쫓겨났던 무거운 심적 고통, 이제 이 모든 세월도 지나간 과거의 흔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의 유언 속에는 따뜻한 아버지의 정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자기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왕의 도를 지키도록 당부했습니다. 이 유언은 하나님께 대하여 행할 일과 사람에 대하여 행할 일로 나누어집니다. 사람에 대하여 행할 일의 골자는 하나님의 신정 왕국 건설에 목숨을 걸고 충성한 사람들을 예우하고 반대로 도전하고 반역했던 사람들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처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유언 중에 하나님께 대하여 행할 일은 시대를 초월하여 참 성도라면 누구나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첫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유언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는 히브리어 하자크로 강하다, 용기가 있다, 달라붙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부는 히브리어 이시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남성을 뜻하는 아담과는 달리 강하고 씩씩한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씩씩한 남자가 되라고 유언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을 때나 사울에게 쫓겨 도피 생활을 할 때에도 오직 강한 믿음과 용기로 승리하였습니다. 강한 믿음과 용기는 다윗이 평생을 통해 얻은 귀중한 신앙적 교훈이었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강하게 일을 추진할 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유언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지키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 명은 히브리어 미시메레트로 이것은 의무, 준수, 직무,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직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켜야 합니다. 법률은 히브리어 후카로 법의 구체적인 규정들을 의미하며 계명은 히브리어 미츠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하고 율례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로 판결을 의미하며 증거는 히브리어 에드트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유언한 것입니다. 지난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도망가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다시 한번 뼈저리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에 사무치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을 축복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다윗의 이 마지막 유언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비극의 원인 제공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라고 유언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행할 것을 유언하였습니다. 여기 진실이는 히브리어 에메트로 진실함, 충실함이라는 뜻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안정된 자세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과 성품은 한 사람의 전인을 나타내는 중언적 표현입니다. 다하여는 히브리어 콜로 모든, 모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는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을 다 기울여서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전인을 동원하여 변함없이 충성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마지막 유언은 그가 70년 인생 풍상을 지내면서 깨달은 말씀이요 험난한 인생 여정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유언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순종할 때 성도의 앞길에도 형통한 빛이 환하게 밝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중심 인물인 다윗의 삶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으나 약 15세에 연소한 나이에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리약 유명해져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백성의 노래가 울려 퍼진 후에 다윗은 인생의 황금기인 청년 시절 10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피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 가운데 때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움직일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30세에 드디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37세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인생의 전성기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그 후에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여 맨발로 왕위에서 쫓겨나는 비운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까스로 다시 왕위를 회복한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준비했으며 인생 노년기에는 인구조사로 백성 7만 명이 죽는 재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온갖 인생의 풍파를 다 겪으며 살았고 또 많은 허물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첫째, 솔로몬이 1천 마리의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켰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둘째,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완성된 후에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고 인정하셨습니다.